야, 경찰 아저씨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. 여자 취객이 있어 걱정돼서 왔다 갔다 하나 봐. 글쎄요, 여자 취객이 있으면 그거 신고해도 된대. 112에. 난 주치자는 안 받는 줄 알았더니만 112에 신고해서 해도 된다고 하네.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저쪽 끝도머리 신호등 아래 서 있는 여자분이 있거나 나 주치자 그 신고해서 잘 집에 가세요 하고 있어 보려고 해야지. 어쨌든 이상 없이 잘 보내주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주치자 신고해도 된대. 난 몰랐어. 1년 뒤에 신고해도 된대. 일로 쭉 가면은 그 신호등 있어. 그 여자 주치자가 있어. 좀 술 많이 드신 것 같고, 몸을 못 가누더라고. 그런 부분이 있어. 그럼 바이바이. 주치자 갔나 보네. 주치자 갔나 봐. 아까 여기에 주치자가 있었는데 여자분 갔어. 친구 온다고 해서 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갔네. 없는 거 보니까. 다행이다. 그래도 갔으면 다행이지. 야, 가서 다행이다, 야. 난 또, 어디 뭐 다치, 이상하게 저기 있는 줄 알았더니, 갔나 보네. 때문에 못해. 알았어. 그러게, 몸조심도 하셔. 후기란 게 원래 그런 거야. 그러잖아. 저 여자분 주치자. 위험해 보이면 신고해도 된대. 1, 2에. 하나, 둘에 신고해서. 도움 받으세요. 그럼 안녕. 아유. 또 집에 가야지. 저기 온다. 저기 있다야. 경찰. 주치자 갔어.
주제 갔는데 여긴 또 뭐야? 아, 저분은 택시 타고 와서, 저기요, 잘 내렸대. 글쎄, 이상 없대. 아, 저리서 그냥 이렇게 놓으시는 거지. 자, 어쨌든 이런저런 일도 고생들 많이 하신다. 이건 어쨌든 수업도 많이 하세요. 아, 추석, 몸 조심해야지 다. 아유, 이거 유공무님은 바지가 흘러내린다, 이한테. 내추는 게 뭔가 하면 어떤가? 그래 보고 있어. 자, 이거 SK 사약금 건데, 이거 뭐냐? 개굴장에 붙여 있는데, 이거 장비야.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번 있으면서 그런 거. 모두가 단골 손님처럼 보여. 처음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야.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또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도. 야, 나 공구마트에서 컵라면 좀 먹으러 갔더니만 공구마트가 엄청 뜨거워. 그거 에어컨 작동이 안 돼. 그래서 뜨겁더라고. 손에 나갔어. 나가서 어디 먹을 데가 있나.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 PC방 갈까 하다가 가다가 다시 왔어.
어우, 배만 나왔어. 물배, 무슨 배야. 와, 죽겠어. 아, 저기는 아직까지 열심히 청소한다. 야, 오늘도 엄청 덥다. 솔직하네. 더워. 빨래 잘했지? 잘 가지고 왔어, 빨래. 카트가 안 돼서 카피숍을 못 가고 에어컨 시원한 데 있어야 되는데. 편의점인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나 봐. 엄청 뜨거워. 그러게, 엄청 뜨거워. 뜨거워서 안 돼. 시원한 데서는 셧다운으로 가고 싶은데 잘 안 되네. 拜拜。